밭길이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회원님은요, 뚱스님인데, 경상도 부산 쪽에서요, 경상도 부산 쪽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젊은 회장님이십니다. 돼지갈비집을 좀 크게 운영을 하고요. 돼지갈비집 운영하는데 그 생긴 것도 이런 얘기하면 되나? 돼지처럼 좀 우직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건실한 청년이고요. 저희 카페에 이 뚱스님이 아마 자금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 지금 다른 주식에 물려있고 그 다음에 갈비집을 또 별도로 또 사업 투자를 했는지 배팅을 아직 강하게 안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주식 전업 투자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자, 장사를 한다라고 해도 이 장사를 하면서 이 거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갈비집에 손님들이 많으니까. 자, 어저께 252,586원의 수익을 냈고요. 돼지갈비집 백날 아무리 잘 돼봐야 대박 터져봐야 주식 전업투자 해가지고 버는 수익금 절대 못 쫓아온다. 왜? 이거는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투자금이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투자금 들어갔다가 앉아가지고 다 건지는 거잖아요. 갈비집은 인건비조회이지 가게 월세내이지 또 거기에다가 또 식품 자재비 또 들어가죠.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는 25만 2천 원을 이제 첫 거래 이제 막 맛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만난 지는 좀 꽤 됐고요. 형님 제가 술 한잔 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부터 여기 인천까지 한번 달려와서 밤새도록 한번 술을 먹었던 그 친구입니다. 자, 25만 2천 원의 수익을 내면서 이제 어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일은 내가 한번 질러본다. 내일은 내가 한번 질러본다. 그렇게 해서 77만 8천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마지막 장에 홀딩하라고 해서 어제 이제 25만 2천 원 벌고 내일 장에 아침에 돈벼락이 쏟아질지 모르니 그런 방송을 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혹 한 거예요. 혹 해가지고 매수를 땡겨놨습니다. 역시 제 예측이 전혀 틀리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뭐 5분 만에 뭐 200만원, 130만원 이렇게 수익이 터졌는데 뚱스님은 어제 배팅이 조금 약해서 77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에이, 배꼬리가 좀 작다 뚱스야. 배팅을 좀 늘려라. 곧 조만간에 아마 몇억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에 뭐 한 7,800, 1,000만원씩 벌 친구입니다. 자, 직장생활, 개인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1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요, 이거 대박이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업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고하는 게 전업투자는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다. 매일 앞으로 저희 회원님들이 몇백만원씩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뭐 100만원이 지금 넘었는데 자, 이거 어디 가서 이 돈 벌겠습니까? 103만원을 벌었는데 뚱스님 축하하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번 주 지나가면 저 배팅 늘리겠습니다 이러고서 아마 분명히 크게 움직일 저희 카페 뚱스님 회원입니다. 자, 수익 축하하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전업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모든 길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말을 들으면 하늘에서 꿀떡이 매일매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